5년 된 빵집의 주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We will go to the kitchen. Come on and follow me. 과거 이곳 신라인은 사탕수수 농장의 재주와 유럽에서 건너온 예술가들로 붐볐던 도시입니다. 당시 판매하던 디저트 메뉴가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And this oven is the one we use since the 1940s after the World War II. 지난 70년 동안 굴뚝 연기를 피워올린 전통 화덕입니다. 이걸 왜 계속 이걸 두셨어요? I still use the old oven because there are old style recipe cookies that needs traditional baking. 고집스럽게 전통 빵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Here they are making the tiaya. Tiaya. Yes. So this time they mix the muscovado sugar with the shortening and then they roll it. They could get equal amounts of muscovado filling per tiaya. 사탕수수 농장에서 힘겹게 일하던 농민들이 즐겨 먹었던 피아야. 한 끼 요기가 될 정도로 아주 든든한 간식입니다. 오, here there's plenty of muscovado. So that's why the people here before made the muscovado into piaya for their dessert. 활기 넘치는 신라의 시장. 새로운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장을 보러 나왔는데 민섭의 눈길을 사로잡는 간식거리가 있습니다. 뭘로 만들었어요? 설탕을 넣은 전통 디저트입니다. 이거는요? 포토쿠친타. 마스코바드를 넣은 서민 간식인데요. 100년이 넘은 설탕 산업의 주산지답게 달콤한 전통 음식의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마스코바도 설탕 들어가는 거 있어요? 마스코바도와 함께 먹어야 제격인 음식입니다. 이거 완전 볼 수 있어요? 돌돌 말려있는 야자잎을 풀면 쫀득한 찹쌀 주먹밥이 나옵니다. 이게 쌀인데 코코넛칩을 넣어 향긋한데요. 여기다 마스코바도 설탕을 뿌려 먹어야 제맛이 납니다. 아, 이게 마스코바도예요? 마치 가래떡에 조청을 찍어 먹듯 달달한 맛이 일품인데요. 단맛이 아니고 뭔가 살짝 공명한 맛이 있어요. 다르게, 다른 거랑. 건강한 단맛에 속도 편안한 느낌입니다. 맛있어요. 달콤한 노점 음식의 천국 네그로스성. 또 다른 간식을 발견했습니다. What is this? Banana. Banana cube. 언뜻 보이는 갈색 시럽이 마스코바도인지 물어봤는데요. Cooking oil with sugar. 속은 부드럽고 겉은 바삭바삭한 필리핀 대표 간식입니다. Delicious food here in the Philippines. Native food. Famous food? Most Filipino wanted to eat. 실제 맛은 어떨지 먹어봤는데요. 바삭바삭하고 달콤한 식감이 인상적입니다. 달고나 먹는 맛인데? 라긴. 바나나 큐를 만들 때 이제 설탕을 녹여가지고 한번 코팅을 해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빵을 만들 때 마스코바도 설탕을 이용해서 그 시럽으로 이제 필링을 하거나 아니면 코팅을 한번 해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현대식 디저트에서 전통 간식까지
시장 조사도 마쳤겠다. 본격적인 메뉴 개발에 나섰습니다. 우선 밀가루를 구입하는데요. I'm making bread. 1kg 주세요. 1kg. 네, 1kg. 글루텐 함량이 많은 강력분입니다. All-purpose flour. 1kg만 더 주세요. 마스코바도 설탕 있어요. 마스코바도 슈가. 네그로스 사람들은 달콤 쌉싸름한 흑설탕을 선호하는데요. 캐러멜을 섞은 정제 흑설탕보다 덜 달지만 깊고 진한 맛을 냅니다. 케이크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달걀.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죠. 도중에 깨버린 게 있으면은 여기 까놓은 걸 다 아예 버려야 돼요. 아예 못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계란을 꼼꼼히 봐야 돼요. 이제 숙소로 돌아가 디저트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요. 필리핀 거리의 명물 트라이시클에 올라탑니다. 우리 돈으로 900원 정도만 내면 버스 두세 정거장 거리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늦은 시간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요리법 개발이 한창인데요. 뭔가 독특하고 건강에 좋은 재료가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마늘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이 덥고 습하다 보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이 지역 사람들한테 탁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카보드 설탕과 마늘을 이용해서 저만의 레시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요. 최근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문을 닫는 동네 빵집이 부지기수입니다. 평범한 디저트로는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을 수 없는데요. 디저트 만들기 첫 번째, 마스코바도 덩어리를 없애고 공기가 많이 들어가 빵이 폭신하도록 체에 곱게 내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버터와 마스코바도가 잘 섞이질 않습니다. 설탕이 녹지 않아 재료가 따로 노는 느낌인데요. 이번엔 달걀을 넣어서 젓습니다. 있는 힘껏 저어보지만 상황은 별반 나아지질 않는데요. 제가 직접 만든 마스코바도 설탕은 입자가 되게 고왔어요. 마치 슈거 파우더처럼. 근데 시장에서 산 거는 입자가 되게 굵은 거예요. 그래서 반죽에 넣어서 직접 만들어봤더니 분리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마스코바도 설탕을 이제 졸여가지고 소스처럼 해서 토핑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세상 단 하나뿐인 요리법. 시행착오는 당연하겠죠. 마스코바도를 반죽에 넣는 대신 마늘과 함께 시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어느새 민섭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됩니다. 마스코바도와 마늘을 걸쭉하게 졸인 다음 고소하고 바삭한 아몬드를 넣어주는데요. 그렇게 머핀 위에 뿌릴 마늘 마스코바도 시럽이 완성됐습니다. 마늘만 넣은 게 아니네요. 아, 네. 제가 건강한 디저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서 마늘로는 살짝 부족할 것 같아서 아몬드도 한번 다시 섞어봤어요. 풍미와 아몬드의 구수함이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마늘과 마스코바도 시럽으로 달콤한 맛을 낸 머핀과 흰 설탕을 넣어 반죽한 머핀을 각각 따로 만듭니다. 손님들의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서인데요. 설탕의 대결,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 빵이 마스코바도 설탕과 마늘을 이용해서 제가 만든 제 인생의 첫 레시피거든요. 필리핀 사람들한테 맛보일 예정인데 어떤 반응일지 되게 궁금해요. 날씨 좋은 주말 오후 한 디저트 카페를 찾았습니다. 제가 제가 이번에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본 게 있어 가지고 테스트 받아 줄 수 있어요? Okay, I'll taste your baked goods. 맛집으로 소문난 디저트 카페. So, this is 과연 주인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토핑. 토핑. 토핑만. 토핑 is garlic and most of the sugar is a little. 흰 설탕 대 마스코바도 머핀을 각각 먹어봅니다. 마스코바도의 본고정이라 가슴이 조마조마한데요. I kind of like this one more. Because of the garlic is good. It doesn't taste like there's garlic in it. 진짜 이게 리얼리?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주인의 허락을 받고 매장 안에서 시식회를 열어보기로 했는데요. 두 개의 머핀을 함께 담아 비교 평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Can you taste it? Yeah. I make it. 과연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How about? Yeah. 아, 천천히 맛을 음미하는데요. 떨리는 순간입니다. Sweet, I can taste some. There's a little salt. Yeah, it's deliciou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It's pure. 이번엔 가족 단위 손님입니다. Yes. 남녀노소 각각 다른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다들 뭐요? It's not too sweet, but it's delicious. It's another taste, please. I choose this one. I like it. Why? Something different from the others. So I rather choose this one. When it goes like this. 어린 시절 상추와 방황으로 쓰디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청년 김민석. 그가 찾은 꿈은 맛있는 빵과 케이크를 만드는 행복한 요리사입니다. 달콤한 청춘. 앞으로 그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빵을 만드는 건 시작에 불과하죠. 우리가 자주 먹는 마늘과 마스코바도 설탕을 사용해서 만든 머핀이 필리핀 현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 식재료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레시피를 앞으로 많이 개발하고 싶어요.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 청춘을 찾습니다. 도전의 무대가 될 국가와 직업의 현장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따젠차 한꼬투 한꼬투스 따젠차 한꼬투스 되게 어려운데.